낚시 게임 노하우. 요즘 많이 보이는 게 바로 이 낚시 게임인데요. 물고기별로 점수가 달라요. 그래서 1,000원을 넣으면 20포인트를 주는데요. 찌가 3점, 5점, 7점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찌는 5포인트나 7포인트를 사용하는 게잘 잡히고요. 3포인트는 그냥 포인트를 버리는 거더라고요. 찌를 일단 던지고 최대한 가까이 끌어오세요. 이렇게 가까이 끌어와도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고 두 번째 건드릴 때 빨리 잡아당기는 게 중요해요. 몬스터 타임에는 무조건 7포인트 찌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자신이 없다면 차라리 이때는 잠깐 쉬는 게 좋습니다. 이때 몬스터를 잡게 되면 100포인트가 들어와서 되게 큰 유혹인데요. 한번 성공해서 지금 100점이 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포인트가 계속 쌓였고요. 결국에는 1시간 넘게 게임을 하다가 그래도 포인트가 남아서 모르는 사람한테 게임을 건네주고 돌아왔답니다. 172까지 갔네요. 이게 기록이었던 것 같아요. 찌를 가까이 끌어오는 게 일단 첫 번째고요. 나중에 이렇게 자신 있으면 이 정도 거리에서도 가능해요. 이게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거든요. 타이밍을 잘 노리면 이렇게 쉽게 잡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 던지면 일단 끌어오기가 힘들어서 최대한 자신이 있는 거리만큼 끌어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